그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계속 뛰고 계신데요. 여성들의 지지도도 좀 올랐다고 해서 조금 속칭 뭐 재미를 좀 보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저꼭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? 이제 제 표현은 아니고요. 그런데 문제는 여성 대통령, 뭐 아주 중요하죠.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실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런데 여성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사실 또 취약점도 또 있습니다. 장점이 있는 반면에요. 그것이 이제 국가 안보라든가 국방, 뭐 외교, 뭐 이런 쪽에 상당한 그 취약점이 있을 수도 있다. 군대도 안 갔다 오셨고,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후보께서는 이러한 그뭐 비판에 대해서 혹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 부분을 좀 네, 말씀해 주십시오. 저는 이제 그런 편견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런 남녀 이런 걸 상관 안 하고 보신다는 증거가 있는데, 최근에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후보냐 할때그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후보라고 국민들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. 그런 보도를 아마 보셨을 건데요. 또 외국의 경우에도 뭐 전에 영국의 대처 수상도 굉장히 그 포클랜드 전쟁할 때 강력한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, 또 최근에 독일의 메르켈 수상 같은 경우에도 그이 유럽 이 국가의 금융 위기를 아주 주도적으로 그 앞장서서 그 해결하는 데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남자냐 여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국가 안보관, 또 세계관, 이런 것을 갖고 있느냐,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경륜과 국제적인 그 경험이 있느냐,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